저는 보시다시피 부동산 세법 제일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제일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하긴 감옥마다 강사들이 아마 자기 감옥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다 하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공부를 하면은 또 이게 안 어렵거든요.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려운 거지. 예, 그런데 하여튼 이 과목을 하는 백낙준입니다. 백낙준인데 이게 문제 PPT가 우리가 이런 재주는 없거든요. 이런 거막 이런 거 이쁘게 하고 있는 없는데 이거 한다고 머리 다 썩었습니다. 하는데 이 세법은 아시다시피 워낙 자주 바뀌니까 작년 연말에 또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여러분의 뭐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도 모르시겠지, 그죠? 물론 이걸 계속 공부하던 분 같으면은 바뀌었네 그럴 건데,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뭐 바뀐 걸로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 작업을 또좀 해야 됩니다. 다른 과목은 이제 뭐 교재든 뭐든 거의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또 계속 그대로 가면 약 살짝 하면 되는데, 우리는 거의 막 거의 손 거의 뭡니까 다막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라 좀손좀 많이 봤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드렸고 아시다시피 공시법이라는 과목하고 우리 세법하고는 두개 합해 가지고 이제 한 과목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도 그래 칩니다. 그래 치니까 격주로 수업합니다. 격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제하고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공시법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오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뭐 퐁당퐁당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 드러나면 한번 결석해 버리면은 그게 4주 만에 봐야 돼요. 한달건그 거의 한달 가까이 만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주 봐도 이 알똥말똥인데, 그래 보면 여러분한테 이게 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동영상도 보고 결석을 할 수밖에 없죠. 다 성인들이고 생활인들이기 때문에 무슨 집에 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결석하지 마시고 오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우회적으로 드린 겁니다. 드렸는데 교재 다 갖고 계시죠? 예, 우리 지금 원래도 이 EBS 교재로 하는데 뭐 교재는 뭐 이만하면 뭐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맞는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한데, 이 EBS든 뭐 무슨 KBS든 KBS 가는 없고, 이 우리나라 세법책이 뭐 많이 있잖아요. 제가 원래는 그 우리 친정 제 소위 소속이 야구 같으면 뭐 삼성 뭐뭐뭐 혜택 그러듯이 제가 방문가이거든요. 방문학이라는 출판사에 있습니다. 그 아주 뭐 오래 했습니다. 서울에서 주로 하고 했는데. 그 방문각이든 EBS든 뭐 에듀윌 하고 많이 있잖아, 그죠? 뭐 랜드 어쩌고 좀 많거든요. 전부 엉망입니다. 세법 책은 막 쌍말로 하면 개판입니다. 개판. 근데 왜 그러노 하면 이게 그래요. 하여튼 이상해요. 이게 막 틀려요. 아니 이 책만 틀려도 아닙니다. 이 책들이 아주 많이 틀린 책이 있고 그나마 좀 괜찮은 책이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왜 드리노 하면은요. 앞으로 하다가 공부하다가 많이 고칠 겁니다. 짜증 너무 내지 마시라고. 그래도 고치니까 이래 생각하십시오. 고치니까 그래도 정인간하고 해가 틀린 부분 고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래 생각하십시오. 할수 없습니다. 이거는 에이씨 그런 게 어딨노? 똑바른 책도 없습니다. 책 똑바른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노고 뭐 그래요 인간들이 이거 짓는 인간들이 그러면 이제 하는 말씀 오늘 처음 뵙고 오만 말다 듣는다마는 그렇게 잘난 네가 해라 와. 저는 이거 출판사 사장들이 저를 안 좋아합니다. 못됐다고. 아, 못됐는데 못됐다 그러대요. 엄청 무서워요, 저를. 무서워요. 전화하면 막 돌돌 떠는 것도 이 자식들이.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도 계속 책 지어냈죠. 지어내다가 이제 그한 2년 전부터 이제 책을 안 짓게 되는 제가 그 만드는 회사가 이제 뭡니까? 접었어요. 그만, 망했지. 망했다고 뭐 쫄딱 망한 건 아니고 이제 자기가 하다가 안 했는데.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혼자 그뭐 어딥니까 이게 저저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지금 저도 강의 없는 날은 도서관에 가거든요. 뭐 그거 뭐 좋은 데 없어요. 제일 편해요. 앉아 책이나 보고 앉았으면 가면은 좀그 나이 좀 있는 분들이 공부하는 게이 중개사가 엄청 많거든요. 많이 공부해요. 그 이래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봅니다. 저는 뭐 답답한 게 없으니까 뭐 공부하러 무슨 당장 시험 칠 것도 없고 이래 슬슬 댕기면 이래. 가 보면은요, 세법 공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이래 뒤에서 이래 보거든요. 보면은, 이 책이 틀려, 저는 보면 압니다. 저 틀렸다 하는 거.
그걸 틀린 걸 막 외운다고 난리예요. 보면 안타깝지. 그래도 제가 뭐 할 필요는 없지요. 그 고쳐야 됩니다 하면은 니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뭐 할 일 없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런 거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그런 거는 없다 이거죠. 얘 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학원에서도요 강사들이 우리끼리는 전화하고 하거든요. 틀렸다 하는 거 알면서 강사들이 말입니다.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올해 다 법 공부한 친구들인데. 알면서도 그냥 스르륵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친구도 있어요. 왜? 틀린 걸 고치면은요, 원장 되는 분들이, 우리 원장님 계시는데, 원장 되는 분들이 아주 싫어한답니다. 미친 원장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그러기는 뭐, 원장한테가 따진대요. 왜 이래 틀리는 책 하락하노 하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될 텐데, 좀 그렇습니다. 아침에 좀 이상한 소리 했습니다. 하여튼, 좀 고치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하시고, 그럼 뭐 제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그래도 제 인간이 그래도 들어가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 책 딱 6번 봤습니다. 책 받아가 이 학원에서 받은 거 아닙니다. 다른 학원에서 이 책을 받아가 봤는데 이 좀 역시 뭐 많이 틀리네. 그리고 또 이 책을 틀렸는데도 또 욕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한 달 보름 전에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그 연말에 12월 29일 날짜로 엄청나게 또 많이 바뀌거든요. 그거는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지. 될 수가 없지. 법 바뀌기 전에 책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고, 막 10년, 20년째 틀린 게 있거든요. 그래. 자꾸 뭐, 아, 지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걸로. 그래 할 테니까 하시고, 일단 원래 뭐, 지금 연초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래 복 딴 거 있습니까? 뭐, 다른 복은 모르겠고, 중개사 자격증 하나 따면은 뭐, 아, 괜찮습니까? 그죠? 괜찮습니다. 이 자격증. 괜찮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조금 좀 헤맵니다, 솔직히. 학원 보세요, 학원. 지금, 이 학원 학생이 많으면 부동산 경기 좋은 거고, 경기 안 좋으면, 야, 뭡니까?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경기 좋을 때 아착하지 말고, 지금 따놓으시면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뭐, 다 아시는 분이니까. 자, 이제 진도 나갈게요. 지금까지 이제 드린 말씀이 13페이지까지고,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부동산 세법 그런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제일 첫 페이지고 나 이거 PPT 이게 제일 어려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 우리 그 부동산 세법에서 공부할 부분입니다. 부분이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는 이제 조세 총론. 이게 조세 총론 여기 있습니다. 자, 분필 어디 갔노?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여기 조세 총론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지어놓은 거죠. 그래. 세금이거든요. 세금의 전체 이론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지방세라는 게 있고 국세가 있습니다. 결국은 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부동산 세법 공부할 부분이 이래 있습니다. 지금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지방세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부과하는 세금이고 이 동네 같으면 어디까지? 이 동네 같으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동네 같으면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큰 집.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 그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창원시입니다. 창원시. 경상남도에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이 있고, 이거죠. 그 다음에 창원시에 내야 되는 세금, 요겁니다. 요거. 요래 있습니다. 요 다음에 하고요. 요 이제 지방세가 우리나라 지방세 11개인데 11개니 뭐 12개니 그런 건 시험 안 나옵니다. 그래서 11개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게 요 세 가지입니다. 왜 이 세 가지만 배우는 거냐면 우리가 공부할 게 아시다시피 아까 앞에 판에 일반 그냥 세금이 아니고 부동산 세금이거든요. 부동산세 부동산하고 관계되는 세금만 배웁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을 다 배우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세금 다 배우는 직업이 뭡니까? 전문인이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인데 세무사 시험에는요. 웃깁니다. 요거 다 해가 몇 문제 나오나 하면요. 한 문제 나옵니다. 세무사 시험 총 40문제인데 그 보면 아주 쉽게 나와요. 우리보다 더 쉽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무사 시험 여기서 완전히 뭡니까? 아주 막 정수를 막 엄청 어렵게 나옵니다. 공인회계사보다 더 어렵게 나옵니다. 공인회계사도 세금 관계 일을 하거든요. 거기도 세법 시험 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인회계사 세법하고
세무사 세법하고 보면 세무사가 최고 높고 어렵고 그다음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그게 시험이 더 범위가 많다 하던데 왜 그러는 공인회계사는 이제 회계학 부분에 이제 완전 정수고 뭐 그런 식입니다. 세무사 시험 칠려 해도 회계학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또 요거는 이제 지방세고 국세가 우리나라 14개인데 국세가 14개 있는 건 몰라도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 총 이제 25개지. 11개고 이제 참고로 여기 14개니까요. 국가가 받는 세금, 국가는 하나밖에 없지.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돈이 신이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이 국세는 어디서 받습니까? 국세청. 국세 받는 관청이 국세청이잖아요. 근데 국세청에서 전국에 있는 뭐다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국세를 받으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각 지방마다 지방 국세청이 있고 또그 예하에 또뭐 있습니까? 관할 세무서 세무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세무서. 세무서에서 받는 세금 14개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요겁니다. 요래 요래 합니다. 요래 나누는데 여기 보다시피 뭐다 이제 양도소득세 이게 이제 최고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 요래 다섯 개 나옵니다. 그 요게 지금 한 개, 다섯 개, 두 개, 이거요. 이거는 정해진 거 아닙니다. 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 당신 그럼 뭐 믿고 이래 적어놨노? 이런 아홉디다 이때까지. 그럼 오늘 일어나오겠지 뭐 앞으로도. 그죠? 이걸 알고 이제 뭐다 우리 접근해야 되거든요. 막 주구장창 그냥 보고 막 1페이지부터 막 밑줄 그으면 에이씨 그 바보입니다 그거. 알고 대충 알고 옳지 알았다. 니하고 친해져 보자 그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 이래가 이제 우리가 총 하면 이게 16문화 16개. 16 우리 세법 만점 맞으면 16개입니다. 16개. 여기서 여기다가 이제 공시법이 뭡니까? 24문제 나오거든요. 공시법이 공시. 그죠? 그래가 합해가 이제 40문항이거든요. 40문항. 40문항이 한개 이제 2.5기네. 이래가 이제 100점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다 맞추면은 40점. 공시법 다 맞추면 60점입니다. 그래가 이제 1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왜 적어놨냐? 방금 한거 요거고 요거. 제가 했는 말씀 요거고. 요것도 알아요. 요것도. 우리나라 세법 중에 요 전부 다 국세인데요. 국세인데 상속세라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어른 돌아가시면 이제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영감도 요거 죽어야 되고요. 꼭 죽어야 돼요. 요거는 죽느냐? 요거는 사느냐? 이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이건 알겠습니까? 살아 있으면서 막 아버지나 뭐 형님이나 뭐 삼촌이나 누한테로 막 선물 받아 증여. 그러면 증여세 내야 돼. 이거. 이다 부동산으로 주로 상속받고 증여받잖아요, 그죠? 부동산 관계 있는 세법인데 이것도 다 이것도 부동산이고 법인, 법인이 법인 주식에서 이런 친구들 법인이 만약에 뭐다 토지나 이런 걸 구입해가 갖고 있다가 팔아가 돈 벌면 돈 많이 벌어 이 인간들은 저거 직업이 뭔지 모를 정도로 뭐다 뭐막 이상 이따가 부동산 투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얘들은 법인세 내야 되거든요. 요거는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여러분이나 저 같은 개인, 퍼스널, 개인이 뭘 부동산 등을 팔고 돈 벌면은 내는 세금이고, 요거는 법인이 부동산 등을 팔든지 뭐하든지 제가 돈 벌면 내는 세금입니다. 요것도 부동산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부가가치세, 이것도 부동산 뭐다, 뭐 사고, 가지고 있고 팔고 할때 이거 다 이거 내야 된대, 이거. 그리고 요네 가지 세금도 부동산 관계 있는 세금입니다. 그럼 이것도 시험 나와야 맞지요. 옛날에 나왔어요. 옛날에. 우리 이걸 강의했어요. 학원에서. 강의했다고요. 옛날에. 그걸 지금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출제 안 합니다. 제외입니다. 제외.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지 말자고요. 이걸. 나오는 거 이것도 다 모아는데 이거 할 일도 없고요. 이거. 그런데 이거 실제로 합격하셔가지고 중개사, 이제 공인중 합격하셔가 중개업에 나가면은요. 현장에서 나가, 필드 나가가지고 사장이 돼가지고, 말 그대로 소장이 돼가지고 하면은요, 이게 좀 알아야 돼요. 공인중개사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중개를 원활하게 합니다. 그때는 뭐, 그건 왜안 하고, 지금 공부 안 하면 왜안 하고, 그거는 내하고 관계없습니다. 하거나 말거나,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하시고, 수업은 안 합니다. 그때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저한테, 세법 강사한테 출시 졸업한 사람들이 전화가 한 번씩 옵니다. 손님들 와가 묻더라 이래 이걸 묻는데 개코들 막 알아야 대답을 하지. 그래 내가 모른다 내가 이것도 어느 정도지요. 물을 때마다 몰라 몰라 하면 이 자식 뭐 하는 놈이고 그러고도 안 되거든요. 그 전화 와요. 오면 제가 또제 나름대로 제 전공이 이겁니다. 사실은 전공 가지고 이상한데
이거 중에서 다 등신이고 모르는데 요거는 이만큼 압니다. 좀 공부 좀 합니다. 요거는. 요거.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물어요. 공인 중개사들이. 우리 지금 시험 공부는 안 하겠다. 그래. 옛날에 여기서 한 개씩 나왔거든. 한 문제씩.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 총 4개 아닙니까? 4개. 그리고 옛날에 여기서 뭐다? 4개끼리 얼마? 20개. 그럼 여기서 뭐 이제 여기 옛날에 여기 20개 나왔거든. 공시법이. 요거 우리 시험 나올 때 말입니다. 그래서 20개, 20개로 반반 나오다가 요 이제 4개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기는 여기서 4개 빠지기는 뭐다? 16개밖에 안 되고. 이제 4개 안 나오던 걸영안 내면 안 됐기네. 여기다가 4개 더 내가 이제 뭐다? 공시법이 24개 이래 된 겁니다. 요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과목 6과목 중에서 가장 출제 뭐다? 문항수가 적은 게 지금 하고 계신 세법입니다. 세법.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이걸 엄청 뭐다? 세법하고 공시법을 좀 소홀히 합니다. 아무래도 좀 비중이 이제 문제가 적게 나오니까. 근데 이런 말씀 드린 이유 뭔지 알겠죠? 큰일 납니다. 그래 하다가는. 왜? 다른 거다 잘해서 뭡니까? 민법 이거 다뭐 적당히 했는데 공시세법에서 꽈리게 나오는 사람이 적잖아요.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예 막 하도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시험 칠때다 돼가 이제 부랴부랴 막 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봐도 답답해요. 그왜 공부를 그러는지 몰라. 꾸준히 하세요.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10달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아직까지 10월 달까지 안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 금방 가버립니다. 금방. 정말 시간 잘 갑니다. 극합되다 다. 알겠습니까? 뭐툭 하면 한달 가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다 바로 시험 치러 간다 치고 그렇다고 너무 막 졸업장 가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긴 해. 뭐 중요 안 하고 중요하고 한거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그죠? 전교 뭐 수수하고 하는 애들요. 다 잘했네, 골고루 다 해야 되죠. 만약 거기서 어떤 친구가 만약 국어가 엄청 모한다, 예를 들어서 국어가 막 형편없다 점수가 다른 거는 전부 90몇 점인데 국어가 만약에 60몇 점이다 가마요. 등수 안에 못 듭니다. 푹 내려가 버립니다. 평균에서 완전히 다 까먹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다 뭐다 골고루 잘해야 됩니다. 골고루 물론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세법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여러가지 이 정도는 이제. 이야기는 다시는 안 합니다. 다시는 시험 치러 갈 때까지는 끝입니다. 이야기 애들 나오는 요 그림하고 보고 싶으면 또 이제 원래 시험 떨어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 솜소리 고맙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이것도 이제 만들어 봤었겠네 그죠? 또 이제 한번 봐야지. 우리 얼마큼 많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바로 작년까지 과거 10년간입니다. 10년간 출제 비중인데 퍼센트인데. 양도소득세 이제 요요요잘안 보이네 그죠? 이게 양도소득세가 34% 그렇게는 뭐다? 3분의 1이 양도소득세에서 나왔습니다. 양도소 그러고 실무에 나가도 공인 중에서 일을 해도 양도소득세 이게 뭐다? 제일 많이 묻는답니다. 손님들이 와가 사장님 이거 이 건물 이거 팔아달라 켜놓고 이제 매물 접수하고 나마 커피 한잔 먹을까 합니까? 묵으면서 뭐다? 하는 말이 뭐다? 그냥 뭐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면 될 텐데 이 화상이 뭐라 합니까? 사장님, 아, 예. 우리 이거 건물 또는 우리 아파트 이거 팔면 세금 얼마쯤 나오고 있습니까? 이래 이제 묻거든요. 그냥 뭐 주는 커피는 천국 가면 될 텐데 뭐다? 꼭 사람 환장하게 만들면. 그래, 그때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모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거. 자기가 잘 모르면 모른다 하는 게 예의지. 모르면서 어떤 사람요, 택도 한게 예를 들어 세금만 1,000만 원 나오는데, 예? 모르고 그것은 뭐다, 뭐, 끄떡끄떡 하다가 한 3,200만 원 나온대 가면, 에이? 하면서 뭐다, 갚읍니다. 예? 세금 그렇게 나옵니까? 아이고야, 뭐, 그건 못 팔겠는데, 안 되는데, 집에 가 밥쟁이하고 의논해보고 올게. 갚읍니다, 그 자식. 그거 감히 그냥 안 가요. 묵든 커피 들고 가요. 그거 알겠습니까? 그거 놔두고 가야 되는데, 그 새끼. 그래, 들고 갚으리요. 제가 앞으로 새끼 가는 건 욕이 아니고 그냥 아주 다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 아십시오. 뭐 이야기하는데 여태까지 그걸 배운 게 거기인데 뭐. 하여튼 그건 농담이고. 그래가 뭐다. 세금이요. 안 맞으면은 세금이 자기 어떤 의사결정하는데 생각해 봅시오. 영막 택도 아니라 안 맞으면은요. 뭘 사고 팔고 할 때요. 머뭇거린다고요. 이게. 그렇다고 뭐다. 세금이 안 나오고 해줄 재주는 없잖아요. 중개사가. 그걸 정확하게 브리핑해 줘야 됩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중개사 시험에 세법 왜 칠까요?
시는 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손님들한테 서비스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자세한 거는 세무서 가든지, 세무서는 이때 세무사한테 가든지 가면 되고, 그냥 뭐다. 아웃라인을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얘기지, 직업인으로서. 그래, 해줘야 뭐다.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아, 그 돈 없으면 뭐, 요 집 한번 사볼까? 여기 되거든요. 그래서 해줘야 되거든. 그래, 그걸 뭐다. 많이 물어요. 뭔데, 그 이걸 하면 돼, 이거. 저한테 상담 전화가 많이, 요즘 거의 안 옵니다. 경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모레가 두 통 오대, 어제. 전부 졸업생들입니다. 오더라고. 왔는데도 뭐, 열 통 오면 얘한테, 지한테 전화가 열 통 오면요. 한 여섯 통, 일곱 통 정도는 이깁니다. 요거 물어, 양소 씨. 선생님, 뭐, 잘 계십니까? 캐놓고 뭐다. 가기 전에 다 나옵니다. 어디 땅 팔았는데요. 뭐, 야, 문디야, 니는 요 때만 전화나 때를 폐지불러 하고 이제 농담하지, 이제. 가르쳐 주고 합니다, 이제. 예. 모르면 제가 또 책 찾아보고 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재산세하고 취득세. 그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 세 가지만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에이씨, 그래갖고는 안 되고. 공부를 왜 그래 뭡니까? 밉게 그래 합니까? 그죠? 그래서 뭐다. 이게 주로 여기 많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시험에. 이제 알고 들어가자 이거거든요.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이때까지 이제 이게 몇 문제나 나왔나 하면 이래 나왔답니다. 이것도 결국 뭡니까? 10년간인데. 요 작년에 요거 아닙니까? 요거. 작년에 이래 나오고 16개 나왔고요. 이때까지 이제 이게 조세 총론이라고 이제 아까 요래 했잖아요. 요래 아까 구분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한 10%쯤 나오고, 두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방세가 요 다 합해가지고, 이걸 다 합해야 되겠네. 이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로 뭐다? 이제 재산세, 요게 취득세하고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걸 보면 됩니다. 이걸 보고 아까 했는 거 하면 거의 같습니다. 요 있네요, 여기. 국세가 45%. 그게 요게 이제 10%. 그죠? 이제 90% 갖고 요 두 개 이제 나눠 묶어 이렇게 하면 되고, 막 거의 비슷하다. 그런 나옵니다. 보시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작년까지 시험 치는 거, 이거는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결과를 한번 뽑아본 건데요. 이게 뭐 그리 중요한 걸 하는지, 아니 뭐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작년에 이제 시험 치는, 우리 시험은 항상 10월 마지막 토요일 날 이제 치도록 그래 되어 있거든요. 이 날이 작년이고, 작년 합격자가 좀 평소보다 좀 적었어요. 15,157명인데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남자, 남성분이 좀 그래도 뭐 거의 반반인데, 우리 남자분이 한 분 많네. 다른 학원에 제가 광주에 지금 이제 수업을 3년째 가는데, 광주, 전라도 광주. 그거는 가다 보면은 뭐, 그 갑니다. 백납주, 저 인간 강의 들락하마. 경상도 사투리부터 어디가 특강을 듣고 와야 되는데 가거든요. 알아서 해라. 내보고 이래 좀 이래 표준말 하면 안 되나 가더라. 뭐 한다, 그거는. 표준말 못 배웠잖아. 세법 좀 배워도. 특심은 갚으러 내가. 그럼 오긴 오던데, 거기 가니까요. 오전 반에 전부 여자라. 전부 여학생이라, 여학생. 그 이 중개사도 자꾸 지금 여자들 직업,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나. 하여튼 지금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특히 아파트 앞에 가보면은 그 여성분들이라요. 그 남자들이 앉아서 어떤 사람, 자, 제가 만약에, 저도 이제 중개사 뭐 다 뭐 시험 치고 했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중개사 한다고 한번 앉아서 보세요. 만약에 아파트 앞에. 오겠습니까? 문 열고 오다가, 에이씨, 저 새끼 저거 하니 갚을게라 아마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하면 무슨 뭐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인상이 들어봐가지고. 그래 있는데 뭐다, 지금 여성화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에 그 관리 소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주택관리사. 그것도 우리가 옛날에 이제 강의를 많이 했는데, 회계학, 원래 회계학 강의를 제가 19년 했거든요. 하고 이제 그거 이제 잘 못한다고 쫓겨나가 이제 흘러옮기거든. 이게 왔는데, 그럼 나이하고 안 맞는데, 내가 이거지 2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맞네 하더라고. 중간에 이제 두 개를 같이 했습니다. 회계학하고 세법하고. 아, 그거 장난 아닙니다. 그거 두 가지 한다고 하는 게. 왜냐면 자료, 만들 자료가 많아가지고, 노상 컴퓨터 앞에만, 이거 뭐 자료 치고 하다 볼다 보다, 그걸 때려차 아픈, 이것만 하는데, 그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도 지금 소장들도 여자가 많아요. 여성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렇더라고. 중개사, 이거는 내가 보면 확실히 여자가 많은 것 같아. 그래, 제 알기로 한 2년 전부터 여자가 남자보다 합격자가 많아진 걸로. 한 2년, 2, 3년 됐을 겁니다. 지금 여성이 영 많습니다. 그렇지, 무슨 말, 여기 남성분들요, 기죽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어떤 데 가면 옛날에 저 마산에 저 밑에 학원에
그 제가 이제 지금 없는데 한 10년 넘게 했지. 그거 가면 그 여성들끼리 남학생들이 쭉을 못 피고 저 어머 재진면에 이래가 있어. 그 내가 집에 가고도 극하고 이제 갈게는 웃던데 하여튼 뭐다 좀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분들이. 하여튼 여자가 많이 합격했어요 작년에는. 재학년도 그랬고. 이거 재밌잖아요 여러분. 작년까지 합격한 총 합격자가 공인중개사가 말입니다. 53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물론 여기 저도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끼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개업한 사람이 공업 되나? 안 되지요. 당연히 장농 면허증이 많, 장농자격증이 많지. 하여튼 이만큼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참고를 하시고. 그럼 이제 이게 작년에 합격률이 이제 뭡니까 이게 2차 시험에 23.7% 했는데 이게 조금 낮아진 거예요 이게. 27% 8%까지 보통 올라가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다 원서 낸 사람 기준 아닙니다. 시험 치러 간 사람 기준입니다. 시험 친 사람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게요 낮은 비율 아니거든요. 이거 몸기 막 좀 그렇지 그죠. 그럼 알아서 합시다.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게. 작년 1위 됐습니다 됐고. 그 이제 올해 이제 작년 1차 된 사람이 뭐다 이제 지금 이만큼 있거든요. 이만큼 이 사람 이제 또 2차 시험 치러 오시겠지. 그런데 원서도 많이 냈어요. 많이 내고 이거 한번 봅시다. 연령대 합격자 작년에 배우고 작년에 10대가 18명인데 보통 여기 18명, 19명, 20명 거기서 왔다 갔다 10대. 10대입니다. 10대. 인간들이 놀지 공부를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 보세요. 70대가 이만큼 있습니다. 23명 있고 60대는 이거 많고. 그러니까 이게 요 있잖아요. 50대, 40대, 30대 여기서 거의 다 이게 요거 세 가지 합하면은 83%쯤 나와요. 거의 8할 이상이 이제 3, 4, 50대에서 거의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70대가 이만큼 되고 80대가 없어요. 제가 이걸 왜 적어놨나 하면요. 80대가 한 명씩 되거든요. 한 명씩. 작년에는 이제 합격자가 없어요. 이건 뭐고, 이거는. 이거 할 일 없나?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왜 적어놨냐면은 시험 쳤어요, 작년에. 90대들. 근데 이거, 저는요, 이거 보면서 우리 집 식구한테 했는데 저는 이때까지 살 자신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때는 좀 운이란 말은 뭔지 웃도 안 한다, 이제. 이때까지, 아니, 넘어갈게요. 이상하네. 근데 이 대단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다, 이게. 80대는 한 명씩 돼요. 이, 저 만입니다, 만. 만약에 80대로서 되었다는 말은요, 만으로 80대이기 때문에 우리 집 나이로 82살 이상이다, 이 말이거든요, 보통. 그걸 참 대단.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합격을 어쩌다 해요. 80대가 한 명씩 나와요. 합격하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 개업은 거의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공부 자체가 좋아가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돋보기 끼고 이래가 앉아가 얘가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고맙지, 뭐, 그죠? 뭡니까? 했던 면은 뭐다? 며느리한테 뭐, 아니면 뭐, 할머니한테 밥도 묻고, 도서관 가가지고 책 공부하면 좋지, 뭐. 그래 하다가 가면 좋은데. 하여튼,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 치면 60대에는 얘 끼도 뭐 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공부를, 이거는 중개사 공부는요, 자꾸 하면 돼요, 결국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는 막 뭐다, 우리가 넘지 못할 고비라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무슨 외국어가 있다, 만약에 제2외국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꾸 보면요. 끝장이 나요, 이거는. 한 과목만 경제학이고 부동산 학계로 경제학. 다섯 과목이 법이기 때문에 자꾸 보면 돼요, 결국은. 결국은 해마다 예를 들어서 막 계속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리는 거지. 넘지 못해가 합격 못했다 하는 사람은 뭐 지금 중간에 포기를 했으면 했지. 도저히 이거는 막 범접을 못 한다 하는 그런 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기는 엄청 까칠한 그런 과목은 없다. 만약에 이거 주택관리사 있잖아요. 주택관리사. 거기 이제 제가 그 회계학 강의를 했는데, 그건 회계원리학 하는 이게 좀 어렵답니다. 제일 골때리는 걸 저는 하는 말을 항상 했는데, 그 과목은요, 그 제가 뭐 그 과목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과목은 아예 뭐다, 안 되면 포기하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지금 이것보다 어쩌면 더 어렵다 그래요, 그 시험. 이거는 막 자꾸 들고 파면 끝장이 나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고. 회계학 이런 거 들어가 보이라면 뭐다. 뭐 외국어 들어가고 이게 보면요. 이건 중간에 하지 말자. 이런 진도가 안 나거나 아무 봐도 모르겠고. 그럴 때면 자기가 거기서 질려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거든. 그 중개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 이제 연세에 있는 분들이 뭐다. 이제 계속 달라드는 길이라요. 그래, 아시고. 이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보시고 참고 마십시오.
이게 원래 뭐 세법 시간이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학원에서도 보통 이런 걸 저보고 이제 뭐다 많이 해달라 그래요. 오리엔테이션 이걸.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뭡니까 제 자료를 만들어 본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이거 수업하러 온건 아닙니다. 이제 아니고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자,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조세의 정의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교재는 14페이지인데, 만약에 댁에서 이제 저걸 뭐다 동영상을 보시다가도 이 책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면 요 페이지가 요다 있습니다. 물론 이거 다 원래 책으로 해가 다 고친 거고 다 정리 다한 겁니다. 요 있으니까 요 14페이지 그 보면 나옵니다. 자,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당장 하는 오늘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거,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말고 이번 시간에 하는 이 내용은 당장 그 우리 시험에 대놓고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안 나온다 않겠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말고 나올 게 뒤에 출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다? 그럼 뭐 공부 말라 하는 거더라고.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걸 막 주구장창 외우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도 있고 책에 있는 내용도 고친 것도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세금이 뭐고 우리가 세금을 우리가 학문적으로는요, 조세라 그래요, 조세. 그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조세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대화를 하고 이런 할 때는 뭐라 그런다, 이거? 세금입니다, 세금. 이 같은 말입니다. 세금이나 조세나. 우리 책 이거요, 여기 다눈 씻고 찾아봐도 안에 세금 이런 말 없습니다. 전부 조세입니다, 조세. 뭐 조세. 그리고 보통 대화할 때는 뭐다? 세금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친구하고, 오늘 당장 해보세요. 친구, 친한 친구와 만나든지 아니면 뭐다, 뭐 전화 해보세요. 이말 한번 써보세요. 뭐라 하는 거. 친구야, 니 조세 납부했나? 그래보세요. 이게 미쳤나? 이 코로나 걸린다. 날렸습니까? 이 돌아놈. 야, 얼마 세금 내놔? 이래야 맞는 거지. 아씨, 없어 못 냈다. 그게 맞는 거지요. 같은 말입니다. 자, 세금, 우리가 배울 세금이 뭐고? 이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과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뭐 관계없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같은 내용인데 이렇잖아요. 국가 지자체입니다. 요딱 꺼내 보시면 여기야. 등위가 아니고 그 이제 세금을 여러분이나 저한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그죠? 둘밖에 없어요.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만 우리한테 세금 받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은요 어떤 경우에도 세금 못 받습니다 우리한테. 그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게,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 세금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뭡니까? 안 줍니다. 이게 미쳤나? 왜 줍니까? 이 세금이 여러분, 이게 세법이요. 다른 법하고는 달라. 다른 법은 뭘 요구합니까? 다른 대부분, 일반 법은. 뭐, 정의를 요구하고, 뭐다, 뭐, 착하게 살아라. 뭐, 법 어기지 마라. 뭐, 인간적으로 살아. 이건데, 세금은 그거 아닙니다. 돈도입니다, 돈도. 그게 내 재산을 뺏어가는 법입니다. 이게 아주 이게 싸가지 없는 법이 세법입니다. 세법이. 우리 내 재산, 내 돈을 뺏어가는 법입니까?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법을. 친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길 가시다가요, 세무서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 어떻습니까? 막 그거 막 들어가 보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죠? 별로 이래, 에이씨. 자, 어디 가는 교도소, 교도소. 그거 한번 들어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자꾸. 고마워. 그다 우리 세금 내고 하는 거지만 뭐다. 그 싫단 말입니다. 뭐, 교도소나 검찰청 이런 데 들어가기 싫듯이. 세법은 다른 법하고는 뭐, 다른 법은 그나마 우리하고 도로교통법 이거는요. 우리가 순간도 우리가 뭐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차딱 시동 거는 순간부터 뭐다. 법안 지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고 나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죠? 사고 내고 이러면 재산이 손실 많거든. 그네 세법은 뭐다? 다른 게 우리 내 재산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 받을 수 있는 주체는 요 둘밖에 없어요. 요 둘. 알겠어? 그래. 얘들이 받는 게 뭡니까? 좀 이따 나오는데 국세 그러고 아까 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받는 게 뭡니까? 지방세지. 그죠? 요래. 자, 왜 받을까? 왜? 이두 공법상 단체가 우리한테 세금 왜 받을까요? 이거잖아요. 이 목적 아닙니까?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 등도 있어. 등이. 얘들이 자기들 목적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해. 돈. 돈 많이 들지. 이쪽 돈. 저 얼씬 그러면 돈 아닙니까? 그 돈을 뭘로 충당한다? 그 재정을 뭘로 충당한다? 세금으로 이제 충당한다. 이 말이 다 이거 다 배운 겁니다. 옛날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법에 정해놔야 됩니다. 법에.
법률로 정해놔야 됩니다. 법률로. 그리고 이제 법률로 정해놓은 요 법이 뭡니까? 우리가 배우는 뭐다? 이제 세법이잖아요. 세법. 공법도 아니고, 민법도 아니고, 도로교통법도 아니고. 법에 정해놔야 돼. 법에 그럼 뭐, 위에 정해놨는데. 배워야지, 이제. 막 정해놨잖아요, 법에. 여러분, 법률은 누가 정합니까? 예,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해서 좀 그렇지,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률 누가 정하는 거 할게. 그 위에 안 놓고 하는 사람 최고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국회. 우리 이거 뽑아놨잖아요. 처음에 뽑을 때는 뭡니까? 잘 뽑았지 싶은데, 처음에 나올 때부터 도둑놈 새끼 다 대가 나오대, 본기네. 아, 참으로 막 짜증나무지 보면은, 그죠? 이래. 법률로 정해놨습니다. 국회에서. 그거로 규정된, 여기 있습니다. 요거요.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나옵니다. 과세 요건 나옵니다. 과세 요건. 지금 이런 말을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말을 우리가 뭐다, 우리가. 몰랐거든요. 이 생소한 말이거든요.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시면은. 그래서 뭐, 이 과세 요건을 뭐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좀 이따가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세금을 부과하려면은, 세금을 부과, 매기려면은, 누가? 얘가. 별로 아무 따나 막 매긴 게 아니고요.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세금 매기려고 하면은 필요한 조건이 있답니다.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 좀 이따 나옵니다. 그게 뭐다, 이제. 충분히 만족돼야 됩니다. 네 가지 조건이 다 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뭐다, 이제. 매깁니다. 누구한테 매길까요? 요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한테 다 매깁니다. 누구든지,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자, 보십시오. 이 건물을 제가 샀어. 개인이. 그러면 예를 들어 취득세라는 세금 내야 되겠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내야 됩니다. 근데 이 건물을요, 제가 아니고 개인 아니고 법인이 샀어. 만약에 뭐 주식회사 뭐 ABC라는 회사가 샀어. 이 건물을. 그럼 취득세 내야 될까요? 안 내도 될까요? 법인이 샀어. 법인이 이 건물을. 취득세 내야 될까요? 안 내도 될까요? 내야 됩니다. 그 지가지금 뭔데? 모든 자, 이거 다 들어간다. 올. 그다음에 이 건물을요, 개인도 아니고 주식회사 ABC 법인도 아니고요. 만이 건물을 만약에 뭐 여기 뭐다 창원대학교 법과대학 있습니까? 법과대학 만약에 동창회에서 샀어. 이 건물을 창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다 창원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에서 샀어. 동창회 건물로 샀어. 회관으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수원 백시 우리 수원 백가들 뭐다 여기 창원 종친회에서 우리 뭐다 문중에서 샀어. 문중에서 살수 있죠. 취득세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뭐든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뭐다? 뭐다 내네. 올 전부 다.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근데 뭐다? 우리 수원 백가들이 샀든지, 창원대학에서 샀든지, ABC 법인이 샀든지, 백낙주의가 샀든지 뭐다?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뭐다? 다 충족됐을 때 매긴 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충족되는 게 안 어려워요. 자동이 자동. 그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반대급부. 반대급부라는 게 있습니다. 반대급부. 자, 여러분. 급부가 뭡니까? 급부. 급부. 뭘 주는 겁니다. 뭘 주는 거. 그죠? 자, 만약에 A가 뭐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B한테 뭘 줘서 급부했어요. 그죠? 그럼 B는 왜 됩니까? 받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받은 만큼 서비스를 상대방한테 줘야 됩니까? 줘야지. 줘야지요. 그죠? 여러분이 학원에 급부했잖아요. 여러분이 학원에 수강료 냈잖아요. 내니까 학원에서 뭐다? 여러분한테 뭐 한다, 지금? 수업을 하잖아, 지금. 그런 식이거든. 자, 배고파가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었어. 짜장면 한 그릇 먹었어. 먹고 그냥 나오다가는 큰일 납니다. 짜장면 값 줘야 됩니다. 세상사가 다 그래요. 주고받고입니다. 주고받고. 그런데 여러분 세금은 뭐다? 주기만 하고 우리가. 우리한테 줬다고 뭐다? 그만큼 반대급부는 없잖아요. 그 말이 반대가 없다 이 말. 그 반대급부가 있으면은 세금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우리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 자, 이거 뭐 시험도 안 나오는데 전기세 그러잖아요. 전기세. 그죠? 아니 전기 그 요금 고지서 받아 가잖아요. 그게 엄마들 아, 이 뭐고 이거 이뭐 밤새도록 컴퓨터 탄지 뭔지 하나 해가. 전기세 이 뭐고 하잖아요. 그 아줌마 전기세 가면 세 아닙니다. 그거는 세금 아닙니다. 그거는 뭐다? 전기 썼는 만큼에 대한 뭐다? 반대급부입니다. 그거는
한전에서 내한테 뭐다 전기 썼는 만큼 매기는 거지. 그냥 반대급부 없는 거 아닙니다. 주고받고입니다. 수도세 하면 안 됩니다. 수도 요금 캐야 됩니다. 세라는 말이 이제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나오겠나마는 아주 요런 식으로 징수하는 금전급부다. 금전. 그 이제 돈으로 합니다. 돈으로. 세금은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돈으로 하면 요 지금 제가 지금 방금 했는데 요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여기. 아까 보십시오. 과세권자에서 세금 매기는 권한을 가진 자가 이랬잖아요. 국가 또는 지자체. 요 있잖아요. 여기. 지자체. 그 다음에 세금 목적. 요 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요게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요겁니다. 바로 요거.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보십시오. 세금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매긴다. 이 말입니다. 법률에. 법에 없는 세금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내가 세금을요, 다음은 막 1,000원을 내더라도, 뭐다? 법이 있습니다. 법에. 어느 법인지 모르지만 법이 있습니다. 없는 거 세금 달아 소리 안 합니다. 그래. 아시겠죠? 우리 헌법에 이런 조항도 있고, 여기 있잖아, 보세요. 헌법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내야 된다,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으로 정한다. 이다 여기에 봐도 바로 뭐다? 조세 법률주의. 이제 우리 헌법이 요두 가지 조항 가지고 지금 우리 묵고 사는 겁니다. 요래. 그 다음에 무보상성 이거잖아, 아까 이거요. 반대급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 뒤에 금전급부 요거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뒤에. 이 지금 책에 다 있는 거거든요. 자, 뒤에 이제. 자, 이거 보기 전에 과세 요건을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하는 것 중에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것 중에서 만약에 문제를 무조건 한 문제 내야 돼. 내라고 이거 지금 총이요. 총 갖다 내놨어, 이게. 그러면 이거 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거지. 과세 요건이 아까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 가지라 그랬잖아요. 요 내가 요겁니다. 요거. 요네 가지. 보십시오. 납세 의무자라는 게 있고요. 과세 대상이라는 게 있고, 과세 표준이 있고, 세율이 있어요. 요네 가지 요게 뭐다, 이제. 다 하고 차이.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는 이런 낼 겁니다. 열어놓고 보십시오. 다음 중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시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오지 선다. 다섯 개 던져놓은 게 중에서 한개 골라라거든요. 그요네 가지가 같은 게 있으면 이거는 눈독들여야 됩니다. 공부할 때 어떤 과목이라도 알겠습니까? 네 가지가 같은 게또네 가지 이상이지 같은 게 있어요. 자, 세 가지만 같다 하면 안 되지요. 답이 두개될 수는 없으니까. 그 요때는 뭐다? 오 이러놓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답이겠네. 세액 이러면 여기 답이지. 이거는 과세요건 아니지. 이거는 세액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액은 얘 곱하기 얘 하면 세액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뭐다? 이거는 요두개 치지고 볶으면은 나오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요게 뭐다? 과세 요건은 아니지. 충족할 필요는 없지.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래. 그래서 요네 가지 있으면 되고 요거 요네 가지 앞으로 이제 말하고 닳도록 배웁니다. 요네 가지를 충족해야 뭐 한다 이제 세금을 매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암만 바빠서 한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때까지 이걸 30년 넘게 강의라는 걸 하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제가 첫 시간에 묻는데요. 이거 똑바로 대답하는 경우 하나도 다 틀렸어. 다. 여러분도 틀릴 겁니다, 아마. 좀 기분 나쁘죠? 그럼 기분 안 나쁘고 맞추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역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자, 오늘 며칠입니까? 1월 12일 날. 1월 12일 날, 백낙준이라는 인간이 이 건물이고, 이거, 이마, 이거. 이그이 조만한 치고 이뭐 조만한 크도 이걸 제가 샀어. 이 창원에 있는 이 건축물을 만약에 말입니다. 10억 원 주고 10억 원에 오늘 내가 샀어. 취득을 했어. 행위. 됐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은 지금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 그러면 저런 사람 뭐다 이제 이제 취득세라는 걸 내야 되겠구나. 맞죠? 내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요때 뭐다? 이제 저는 이제 취득세라는 뭐다? 세금을 저는 이제 내야 됩니다. 오늘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됩니다. 그것도 네 발로 가야 됩니다. 네 발로. 거기서 안 옵니다. 네 발로 가가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신고납부 안 하면은요. 거기다가 뭐다? 이제 가산세라는 게 붙어가 고지서 오긴 옵니다. 결국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집이 있으면 돼. 그 대신에 뭐 덤택이 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엄청나게 내야 된다. 벌금까지 내야 되거든. 내 발로 가야 돼. 60일 이내에. 장원시청 가야 됩니다. 세무과에. 자, 가는데, 자, 취득세 내야 되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취득세의 뭐다, 여러분? 과세 요건을 제가 오늘 충족했으니까 세금 내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과세요건 4개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대답합시오, 이제. 자, 납세의무자가 어느 개입니까? 이 중에서. 세금 내야 될, 취득세 내야 될,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누굽니까? 접니다. 접니다. 백납주입니다. 맞죠? 이건 맞아, 이건. 알겠습니까? 맞췄네. 만약 홍길동인 거 샀으면 누굴까요? 홍길동입니다. 그죠? 또는 뭐다? 만약 주식회사 뭐 금강산이 샀다 하면 누굽니까? 주식회사 금강산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과세 대상이 뭘까요? 과세 대상캐도 되고, 과세 물건캐도 되고, 물건 가면 안 됩니다. 끈입니다, 끈. 과세 객체캐도 됩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건 아니고. 자, 이제 끝났고. 응? 가만히 걸어, 좀. 들어놓으면 알잖아요. 이 친구는 알잖아요. 아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틀도 괜찮아요. 자, 이 앞이요, 쌤, 요, 자, 틀도 괜찮습니다. 과세 대상이 뭘까요? 지금 뭐 공부하러 왔는데, 제가 거꾸로 한번 해볼게. 이 중에서 과세 대상이 뭐겠습니까? 세금 매길 대상.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아니, 그, 이거라 그러거든. 예?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물건인데, 물건으로 알고, 이래 그러거든. 아닙니다. 우리 책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이게. 이 책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출판사도 거의 다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당신이 틀린 거 아이가? 내보고. 이 다른 출판사 책다 틀린다고 하면 네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맞는 걸 제가 왜 틀린다고 했습니까? 우리 책이 그렇다고요. 일반 뭡니까? 막 고수들 보는 거, 세무사, 회계사, 막 이거 교수들 보는 책은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 중개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중개사가. 이깁니다, 이거. 이게 과세 대상입니다, 이게. 취득을 했잖아요, 제가 오늘. 행위. 그럼 우리가 취득세를 보고, 다른 말로, 뒤에 가면 합니다. 행위세라 그래요, 행위세. 뭘 했으니까. 제가 보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이 건물을 취득을 했지요? 그래야 취득세 내야 되는 거예요. 취득을 안 했어. 오늘 이 건물을 구경했어, 구경. 아니, 이런 건물 살락하면, 무슨, 편의점에 뭐 담배 한갑 사는 것도 아니고요. 뭐 파이소, 사이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번뭐 보고 뭐 엘리베이터 타보고 변소가 물도 한번 내리보고 뭐물 새는 데 없는지 금에 뭐 무슨 뭐다 뭐 금관대는 없는지 보고 그래. 저 멀리서도 한번 보고 사과 막아. 마누로 들고 와가 한번 보여주고 이모도 들고 와 보여주고 그래가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구경해서 구경. 취득을 안 하고 오늘 구경해서 구경하고 이제 이 건물 주인한테 캐서 잘 봤습니다. 제가 일주일 이내로 내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내가 사든지 말든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 구라이소. 그 전에 누가 아가 뭐, 사면 판매돼. 아, 이거 구해할 수 없고. 일주일 내로 제가 가부간에 대답하겠습니다. 오늘 잘 봤습니다. 오늘 갔어, 그냥. 이게 없다고, 이게. 그래도 취득세 내야 됩니까? 안 내요. 취득 안 했잖아. 그 말입니다. 이깁니다, 이게 과세 대상입니다. 그 창원에는 맞았네. 이제 다음부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네. 이제 어디가 한 군데는 맞들어 캐야 되겠네. 이분하고 내하고 짜고 치는 거 하면 내가 처음 봅니다. 이분. 그래. 맞습니다. 요 있잖아. 행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책마다 그 이거로 되어 있거든. 우리 책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틀려요. 이거는. 아닙니다. 참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세금 매길 표준액이 있습니다. 얼마에 대해서 매길까요? 10억이겠지, 뭐. 만약 이걸 11억 주고 샀어. 그럼 11억. 만약에 뭐다, 뭐, 111억 줬으면 111억. 물론, 꼭 이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뜸을 따지면 요었어요. 플러스 하는 게 있고 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우리가 하지 말고 지금 요거, 요기입니다. 그럼 세율은 여기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 그건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건물 사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못 정합니까? 정하면 안 되지. 내보고 정하라고 하면 어디 되겠습니까? 이래 볼까? 세율을 얼마 정해 볼까 이걸? 세율 이걸. 뭐, 참말로, 막, 0. 막, 이래 해보지 뭐, 얼마 심심한데.
그럼 여기다가 0점 뭐 뭐를 하든 곱하면 답 뭐다? 0. 0이겠지. 그 1도 안 나오겠지. 그럼 세금 안 내겠네.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가 아까 우리가 지나가는 이렇게 한게한번더 적어놨잖아. 우리나라 헌법이지. 뭐 이런 걸 몰라도 59조에 보세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이 자식 이거는 법으로 정한다 해놨잖아요. 법에 정해놨습니다. 우리 배워야지 앞으로 배울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정해놨어. 그래 이런 상가 건물 이런 걸 뭐다 돈 주고 사면은요 얼마 4% 내야 됩니다. 집에서 좀 높아요. 4% 진짜 10억 주고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 4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10억짜리 건물 사는데 4천만 원 세금 내면은 싸요, 비싸요? 비싸지? 비쌉니다 이거. 솔직히 비쌉니다. 우리나라 취득세가 좀 비싼 축에 들어갑니다. 미국 같은 데는 없답니다. 와, 그러게 넉넉하다. 그 대신에 다음에 뭐다 양도하고 팔때 있잖아요. 앞에 살때안 내는 거 있으면 거의 다 내는입니다. 결국은 다 내는데 우리 취득세 너무 높아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법에 있습니다. 요거 배워야지 앞으로. 이런 거는 여기는 없지. 내가 하는 게 아니겠네. 이거는 법이 있거든. 여기다 그냥 사 곱하면 됩니다. 여기다. 됐죠? 요래. 그리고 요네 가지 보시는데 요거는 당연히 법에 정해놨고. 그 요거 보세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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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다 하고 찾죠. 다 충족했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로 저는 뭐다 이제 취득세라는 세금의 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겁니다. 오늘부로 무조건 저는 코끼인 겁니다. 대책 없어도 무조건 내야 됩니다. 도망가도 안 되고 아예 뭐다 오늘 이짓 했으면은요 나는 딱 걸렸습니다. 졸지에 뭐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저는 빚쟁입니다. 빚쟁. 60일 이내에 돈 갖춰야 돼요. 그때 지방자치 저 창원시하고 저하고 무슨 계약이었습니까? 내뭐 건물을 사서 깨 내면 60일 이내에 내 세금을 갖다 내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고 했습니까? 안 했어. 그런데 이 건물을 샀는데 뭐다 저 자식하고 창원 씨하고 졸지에 채권 채무자 되었다고요. 그 내가 60일 이내에 돈안 내면 뭐 됩니까? 4천만 원안 내면 뭐 됩니까? 난리 지깁니다. 와가 뭐 잡아 지기니 뽀까 지기뿐 하고 와가 뭐다 뭐 압류 개사고 막 더럽게 줍니다 저것들. 그리고 거짓 하기 싫으면 안 사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안 사고 왜 삽니까? 다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건물도 사고 아파트 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 엮여 있습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요게 그래 이거는 뭐다 내가 저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내하고 계약한 일도 없는데 자동으로 이거 이게 뭐다 이게 자동으로 착착착착 걸려버립니다 자동으로 알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벅벅 걸립니다 벅벅 제가 오늘 아침에 올때 세금 내고 왔습니다 부가가치세 냈습니다 KTX 타고 왔습니다 집이 대구입니다 KTX 타고 중앙역에 내렸어요 제가 KTX 탔지 부가가치세 낸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누가 저는 합니다 세법 강사이기 때문에 아 오늘도 부가가치세 10% 내고 왜 미친 기지 내가 정신 아니지 점심때 밥한 그릇 사 먹었다 부가가치를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알게 모르게 아니 이거는 뭐다 그 누가 옛날 누가 했잖아요 인간은 죽음하고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그죠 그럼 죽어보면 돼요 죽어보면 세금 안 내요 근데 죽는 그 당시에, 자, 제가 죽었다. 제가 그래도 몇푼 남겨놓고 죽었잖아요. 그 상속에 관한 세금 누가 냅니까? 죽어도 사실은 냅니다. 우리 처자식이 내잖아요. 그이 세금하고는, 사람이 태어났다 하면 이 세금하고는 무조건 엮여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 안 엮이면 좋은데, 안 엮이면 안 됐긴 해. 자, 요까지. 요 해가 아까 이제 이게 금전급부라고 끄트머리 있었는데, 뭐 그런 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참고하지 말까요? 자, 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바로 뒤로 바로 넘어가 버리네. 과세요건 했고 그죠? 요거는 나중에 해야 됩니다. 아까 제일 마지막에 자 요금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오늘 아까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오늘 한 이번 시간에 5분만 더 할게요. 세금은 원래 금전으로 돈으로 내야 됩니다. 돈으로. 뭐다 아는 거 아니야 카더라 다 알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뭘로 냈을까요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 뭘로 냈을까요 세금 물건을 냈잖아 물건 뭐 천이나 곡식 이런 거 내죠 곡식 이 세자가 그죠 이랬었잖아 그죠 맞습니까 이랬었잖아 세금 조세 세자가 이 뭡니까 그치 나라가 벼화잖아 벼화 나라 있잖아요. 나무에, 그죠. 달려있잖아요. 벼와.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곡식으로 이제 바꾼다는 말이거든요. 냈다는 말이거든. 그래. 옛날에 곡식은 지금은 전부 다 뭐다?
다 뭐, 경제적으로 다 지금 뭐, 금전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금전 나쁘다 뭡니까?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요, 전부 뭡니까? 자동이체로 전부 다 걸어놨어요. 재산세. 뭐, 다, 지가 다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아, 이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요, 우리 이제 교재는 없는데, 아까 여기도 없었는데, 돈으로 내고 또 오이냅니까? 세금은 여러분. 자, 이 건물 10억에 샀는데, 취득세가 4천만 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한몫 다 내야 될까요? 뭐, 찔끔찔끔 뭐, 형편되는 대로 낼까요? 원칙이. 세금 한몫 낼까요? 형편되는 대로 그냥 찔끔찔끔 내면 됩니까? 한몫 다 내야 됩니다. 이제 책에는 없는데, 없어도 돼요. 뭐 없다고 틀리나? 이거 한방. 한방에. 여기다 한방 갈 수는 없고. 일시납, 일시납. 요게 세금의 원칙입니다. 요게 원칙. 그런데, 자, 이제 지금 이말 하려고 합니다. 원칙이거든요. 앞으로 법 공부를 지금 계속 하셔야 되는데, 원칙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럼 뒤에, 이 인간 뒤에 뭐 따라올까요? 예외 옵니다. 그럼 시험은 이게 나올까요? 둘 중에. 이게 나옵니다. 원래 삐딱하게 이게 나와. 이걸 공부해야 돼, 이게. 자, 돈 대신에 예외로 뭘로 낼까요? 그래, 옛날하고 바뀐 거지. 물건으로 냅니다. 물건으로. 물납이 있습니다. 물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몫 다안 내고 금액이 돈이, 이것도 좀 바뀌죠. 돈이 좀, 금액이 좀 많아. 자, 재산세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종합부동산세도 250만 원,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뭐 이렇거든요. 그거 초과하면, 그돈안 되면 한몫 다 내야 되고, 뭐몇번 되다 안 돼, 뭐. 근데 그 금액을 초과하면은요, 여러 번 내는 게 아니고 두 번, 두 번. 한번낼걸두 번에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나눌기는 뭐, 나눌 분, 그죠? 그 가를 할, 뭐, 이 뭐,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할 납부, 있죠? 분할 납부 있어. 물납이고 분할 납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할 납부에는 이제 우리하고는 관계 없지만은, 연부연납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거 삼성그룹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용 씨하고 지금 이부진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삼성이 여러분, 그, 이건희 회장 그 뭡니까? 별세하고 그 상속세가 몰라, 그렇거든요. 12조가 넘어요. 이거 지구상의 일대입니다. 지구상의 일대입니다, 지금. 너무, 제이 말은 뭐냐면 세금이, 세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삼성 편드는 게 아닙니다. 삼성은 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무 높아요. 그래 높아갖고는 사람들이 뭐다, 경제활동 옳게 안 합니다. 실컷 내가 뭡니까? 반은 국가에 뺏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12조라는 세금을 낼락하기 돈이 없거든요. 있지. 그런데 기업을 팔아야 돼요, 삼성을. 팔면 안 되죠. 팔면 그게 무슨 상속입니까? 그럼 뭐다? 그래, 1년에 한 번씩 내고, 막 바로 안 내고, 찔끔찔끔 연기해가면서 낸다, 이런 게 있어. 이것도 이제 분할 납부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상속세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었긴 해. 요거 치우고, 요래. 요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시험은 요것보다 요게 나옵니다. 요게. 요게 나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아까 250만 원 넘으면은 이제 가능하다 그랬지요. 그거는 그대로인데, 넣으면 그럼 얼마나 늦게 낼수 있는지. 일단 한번 내고, 그 다음에 한번 내는 게 언제냐면 요 텀이 두 달이었거든요. 두 달. 두 달이 지금 원래 제때 한번 내고, 이제 나머지 남은, 찌꺼기 남은 거는 앞으로 이제 뭐다 두달 이내에 맞아내면 돼 있거든. 그게 이제 뭐다 원래부터 뭐 이제 석 달로 이제 거의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다 틀리죠. 고쳐야지 이제. 그걸 고치면 돼요. 그런 거는 요구하면 안 돼. 그거는 바로 며칠 전에 바뀌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뭐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요래. 시험은 여기죠. 근데 요 물납할 때 여기 물이 그죠. 물이. 물건이 뭐고 이제 물건이. 물건. 물건이 뭐 이런 뭐 채권상 이런 게 아니고요. 집에 먹다 남으면 쌀 퍼다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세금을 낸단 말입니다. 부동산으로 왜 세금 내는 부동산. 내 땅으로 이제 땅뭐 그거 뭐 포크레인가 이래 퍼다 주는 것도 아니고 왜 내놓고 하더라. 그게 아니고 부동산의 등기가 내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 등기를 만약에 창원시장에 시한다 하면 창원시장 앞으로 등기를 소유권 넘겨주는 게 이제 저기. 그래서 창원시장 앞으로 등기, 부동산 등기 필증이 톡 떨어지는 날이 뭐다? 세금 내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까지 시험 안 나오고 하여튼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 있기는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부동산 세법이지요. 그럼 뭐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가면 눈독 들여야 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센스입니다. 센스가 있어야 이 이제 시험 이 공부가 좀 빠르거든요. 나왔잖아요. 옳지. 요 시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을 이게 만약에 물납이 물건이 부동산이 아니면은 시험이 안 나올 겁니다. 부동산에다 마침. 그 우리는 부동산 세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고려하고 오늘 이번 시간에 할 건 다 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고요. 그 교재 한번 보시죠. 교재. 교재 그게 그 틀린 게 있어 가지고 한두 개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어디 고쳐야 되냐면 15페이지 그거만 고치고 잠깐 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은요. 15페이지 보기 전에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14페이지 저 위에 보면은 파란 박스 하나 찾겠습니까? 이래 이야기하면 알겠죠. 파란 박스 가만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 박스 저 위에 14페이지 위에 파란 박스에 마지막 줄 말고 셋 넷 하나 둘 셋 넷째 밑에서 두째 줄 보세요. 파란 박스 14페이지 위에 파란 박스 밑에 두째 줄 보면 세 등을 뭐다 숙지하고 찾겠습니까? 읽어 나갑니다. 조세의 뭐다 용어 정의에서는 징수 방법과 가산세 그 다음에 가산금이라고 있죠. 가산금 찾겠습니까? 이거 지우세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산금 관은 없습니다. 없어진 제가 이제 뭐다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 분에 이제 열하루 11시간 3분 됐습니다. 없습니다. 아, 그럼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거의 바뀌었구나. 아닙니다. 시행은 1월 1일부터 했는데 이 법 바꾸려고 한 지가 4년이 됐습니다. 4년 전부터 뭡니까? 바꾸려고 한 게 있기는 이거는 실수입니다. 이거는 뭐다? 실수가 아니고 이거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 틀렸습니다. 지금 이거 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나한테 가상금 없습니다. 지우세요.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은요. 밑에서 셋째 줄을 보세요. 저 밑에 표. 15페이지 맨 밑에 표에 보면 밑에 셋째 줄 보면은 분할 납부라고 있고 옆으로 자 점뽕 찍어놓고 밑에 셋째 줄 지방세 있습니다. 재산세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관로 열고 관로 그 오만 소리 다 적어놨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디가 그런 소리 뭐 적어놨니 몰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다른 책을 서로 뺏기거든. 이 저자가 어쩌면 지금 이 강의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저자가 뭐 지금은 못 보지 오늘 오후에는 언제 보겠지. 제 강의를 많이 들어요. 세법 강사들이 알겠습니까? 왜 든지 모르겠어. 저거 욕하는 거 보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그 새끼 똑바로 좀 하라 하세요. 그게. 밑에 세 줄을 보면 관리 열고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되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런 말 없습니다. 법에 자, 그 관리 열고 이제 지우 이 말 적어야 돼. 재산세를 분할 납부 이거죠. 그래.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는 붙이고 경우에만 해당 요래 고쳐야 됩니다. 그 관로를 이런 말 어디가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 없습니다. 법에 이래 돼 있어요. 법에. 재산세를. 법은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 강의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책에 있는데 이래 안 나온단 말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래 나온단 말인데 이래. 우리 법전 이래 돼 있거든. 이래 공부해야 가야 되지. 뭐 자기 남대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막 적어놓으면 안 돼요. 법률서적은. 지 생각에 법이 틀렸으면요. 법을 고치도록 뭐 청원을 해야 되지. 법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고려고 틀렸고. 자, 고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이제 첫 시간이라 좀 말도 많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만 쉬었다가 그 뒤에 16페이지에 조세의 분류라고 나옵니다. 분류. 분류. 그거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에 대놓고 나옵니다.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한 거는요. 시험 나올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몰라 뭐 알긴 알아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는 거는 나오는데 한 10분간 쉬었다가 첫 시간 좀 길어가 죄송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